자, 골라, 골라, 이거야. 너 웃으면 안 되지. 매니저 같지가 않아, 요새 이상해. 왜요? 팬이에요. 그냥 돼지 같아. 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일단 시작해. 안녕하세요, 백궁합입니다. 네. 2021년 평안 월별로 보는 운세인데요. 월별로 봐야지. 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우리가 해운년에 1월생분들 기다리던 소식이 들어온다. 좋다. 금전운이 들어온다. 내가 문서수로다가는 작년부터 이동한 게 있는데 작년 이동으로다가 올해에 내가 안정이 된다. 그러나 건강으로다가는 소달의 소일생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내가 상복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1월생들이거든요. 1월생들은 이성운도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새 귀한 인연 그리고 있었던 인연으로 인해서 고백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중년 1월생들. 2월생분들 네. 좋습니다. 2월생분들은 워낙에 많이 생각도 많았고 작년에 시비도 많았고 구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신병기도 있어가지고 아픈 것도 많았거든. 문서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문서도 손해본 게 많았거든. 근데 올해 운으로다가 2월생들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부터 운이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힘들었던 2월생들이 신축년 2월생분들 이분들은 그래도 나한테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자리, 취직, 연분 이런 걸로다가 따져서 하나 둘씩 6월 이후부터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보면은 11월, 12월 달을 조심해라.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는 나도 모르게 몸에 다치는 것, 또 관제 구설 이런 걸 조심하셔라 이렇게 나오니까 2월생 분들 평생이 내가 힘들겠냐마는 골수적인 분자가 많으니까 이 골수 분자에서 올해에는 내가 안에서 움츠리지 말고 밖으로 더 나가라 라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2월생 분들 힘내시고요. 3월생 분들 1, 2, 3월이에요. 3월생 분들 올해는 조금 독단적인 투기나 독단적인 문서나 투자, 투기, 투행, 문서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개업운이 약한데 올해 그런 개업운에다가 본인들이 뭔가가 잡아간다 할 적에 조금 실망할 일이 있고 사람 간의 부부 간의 인연운, 시비운, 다툼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1월, 2월, 3월생 조심하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막바지에 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차분히 내가 하던 거를 꾸준히 해나가라 라고 하는 게 이제 3월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월생 분들입니다. 이 4월생 분들은 합이 들어서 먹을 복, 입을 복, 대박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잔머리가 좋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잖아요. 공부를 했던 사람은 학문, 국문. 학문은 그 학문 아니다. 정신 차려. 알았지? 그 운이 들어오니까 주저하지 말고 배움의 끝을 내지도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배우고 싶은 대로 새로운 거를 더 읽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 3, 4월생. 근데 이제 교통관제는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5월생 분들 이성운이 범상치 않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성운으로다가는 조금 운이 튼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5월생 분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습이 있어서 이 올해 신축년 5월생 분들은 그러다가 뒤통수 맞아.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놓친다는 뜻이야. 하고 싶은 게 딱 눈앞에 있잖아. 그때는 매일은 내일러 먹고 하기 싫은 것도 내 거다 생각하면은 주변 분한테 조언을 얻어가지고서 내가 일이나 아니면 내가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나 이직을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내가 이거 선택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게 5월생 분들이야. 신축년에 이제 5월생 분들. 그러니까 조언을 남의 말에 조금 조언에 귀 기울여라. 독불장으로 가지 말아라. 이거 1, 2, 3, 4, 5월생. 그거 체크 좀 하시고요. 숨 탑니다만은 6월생 분들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여태까지 님을 기다렸습니다. 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관제가 있고 구설 있고 시비가 있고 좀 다툼이 있어. 사람으로 인해서 엮여지는 망신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5월달 조심하고 6월달 조심하고 내가 사람한테 바라는 거를 하반기도 지금 8월달부터 운이 좋아지니까 이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 6월달 분들은요. 이성 조심. 나 이렇게 딱 나오는 건 얘기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관제 조심이라는 건 그 망신. 이해되지? 그러니까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6월에서 이제 7월생 분들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 운을 내가 만들어서 오는 분들이라 사주가 막강합니다. 막강 포스 파워 짱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나 뭐야
우리 동자가 돌아서 그런 거야. 어? 막강 포스라 하잖아. 그리고 파워 짱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내가 관직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서라. 내 사주에 굴복하지 말아라. 7월생 그렇게 나오고요. 8월생 분들 우리가 8월생 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다라고 1, 2, 3, 4, 5, 6, 7, 8월이야? 고생도 많이 하셨다. 이분들은 어디 가서 으뜸일 수는 없는 사주인데 그래도 이 잔잔하게 우리 귀인이 들어와서 너한테 던져주는 먹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팔방 내 이름과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지는 게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인을 이끄는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8월 우리 신축년에 8월생 분들 대인으로다가 이 들어오는 운이 나한테는 덕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9월생 분들 연화 없이 몸수들이 조금 사납습니다. 그리고 상갓집을 좀 가더라도 3월, 6월, 9월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문 가지 마시고 올해는 부분 몽상도 조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몽상이라고 하면 상폭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들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귀가 얇으면 안 된다. 9월생, 10월생 넘어갑니다. 신축년 10월생 기다렸구나. 근데 신기가 있으니 심장을 조심해라. 가슴이 답답해서 억울하다. 내가 우울증이 들어온다 이러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참고는 하시되 아셔야 돼. 그러니까 10월생 분들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뭐 하면은 산신각이나 절에 가셔서 아니면 이런 데 오셔가지고 나한테 초를 키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거 나쁘지가 않아요. 동짓달로다가는 이제 우리가 동지 섣달이 되지만 동짓달에 그래도 내가 묻혀놨던 운이라고 하면은 돈운입니다. 재운 이런 게 자꾸 이제 부동산운 이런 게 커질 수 있으니까 재운 문서운 이런 게 다 좋아요. 그래서 재운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 왔으니까 동업, 사람 운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동짓달에 태어나신 분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12월생 내가 하던 거에 돈은 조금 약해도 재테크로다가 내가 그래도 이상하게 올 한 해 뭔가가 배가 고플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이상하게 채워지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눈에 들었을 때 12월생 분들 다른 거 하는 거에 줄을 잡아 다른 옆에 거를 바라봐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주저하지 말고 투자해도 상관없다 이런 눈이 들어옵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각띠에 맞는 기도법 일러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신축년의 월생으로만 참고하셔서 보람찬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공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